지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문 분석의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일단 명쾌하게 얘기하면, 간명하게 얘기하면 네.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지 마. 다 이해가 돼야 되네요? 예. 그 나온 지문에 있는 이렇게 긴 텍스트도요? 아, 그걸 이해해야 1등급을 받죠. 강조하시는 것 중에 새벽 6시가 예, 예, 6시. 저는 기억에 남아요. 예, 예, 예. 일찍 네. 일어나서 새벽 6시부터 국어 1교시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이게 어떤 점에서 효과적인가요? 학생들마다 타고난 성향이 있잖아요. 네. 밤에 공부가 잘 되는 학생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학창 때는 밤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네. 네. 수능은 아침에 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빼미들을 위한 야간 수능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어. 예. 여기에 대해서 한 일주일쯤 준비해서 맞추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어 공부는 웬만하면 아침에 해라. 예.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면 늦어도 한 7시 한 20분쯤에는 자리에 앉게 돼요. 맞아요. 예.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국어 지문들을 좀 보고 예. 워밍업하고 네. 예. 수능을 보게 될 텐데 네.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국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 측면에서 고등학생 때는 그런데 제 기억에도 제가 가장 집중이 잘 됐던 시간이 3교시 3교시 네. 그때부터 뇌가 풀리죠 선생님. 왜냐하면 일어나서 3시간쯤 지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9시, 8시는 막 좀비와 같은 습관이란 게 무서운 네,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애들이 성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모든 영역, 네, 영역에서? 모든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는 6시에 네. 현강 학생들 대상으로는 문자를 요즘엔 앱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국어 영역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올해 수능 1교시 때 출제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언론에 나오셔서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 최소화하겠다. 예. 그렇죠. 국어도 수학도. 예, 예. 저는 솔직히 예측하기를 원래 그 선택 과목 표준 점수식을 보면요. 실제로 보면 언매 선택자의 공통 점수가 화학 선택자의 공통 점수보다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예. 많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줄이려면 화학도 어렵게 내면 줄일 수 있어요. 예. 혹은 언매를 좀 쉽게 내면 요 갭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언매를 조금 쉽게 내서 이 갭을 줄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번에는 화작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예, 제 아들이 고3인데 네. 아빠 선택 뭐 해야 돼? 물어본다면?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언매 선택하라고 해요. 언매 선택? 네, 네.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고 보세요? 언어 공부에 공부량이 조금 있어요. 네. 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 국어 수 영역 있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식에 기반한 문제니까 예, 예. 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네네. 좀 나와요. 네네. 그래서 빨리 풀 수 있고 매체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않아요. 같아요. 화작에 비해서는 네. 예, 상대적으로. 그러면 중요한 문학과 비문학이 있습니다. 예. 문학 먼저 해볼까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네. 안 그래도 오늘 첫째가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네. 시험이라고 네. 예, 한 번 보더라고요, 시험을.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육사의 청포도가 교과서에 나오는데 예. 익숙한 질문. 예, 예. 문학이야. 이 사람이 보는 관점도 다르고 저 사람이 보는 관점도 다른데 왜 이걸 획일화해서 이렇게 가르쳐? 예. 그런 친구도 굉장히 예.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두덜거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수능 문학은 되게 보편적인 해석이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석해도 이게 답이고 저렇게 해석해도 이게 답인. 예. 예. 그런 보편적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자기가 먼저 읽어보는 것. 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학이 예. 마치 잘 모르면 네네. 감수성 테스트 같고 네, 맞아요. 아, 뭐 정서가 풍부해야 문학을 잘할 예. 것 같고 원작자를 다 이해해야 될 것 네, 같고 절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 문학은 네. 그냥 텍스트입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네. 독서 잘하면 문학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결론은 독서네요? 네, 독서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수능 국어 영역은 독서네요? 네, 독서죠. 그래, 변별력이 가장 비문학에 네. 대한 독해 능력이네요. 그렇죠. 텍스트에 대한 읽기 능력. 아... 네.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라는 게 예. 주어진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냐. 이게 일단 본질이었는데 네. 올 수능은 약간. 네. 그러면은 이 질문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독서, 비문학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일단 명쾌하게 얘기하면, 간명하게 얘기하면 네.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지 마. 다 이해가 돼야 되네요? 예. 그 나온 지문에 있는 이렇게 긴 텍스트도요? 아, 그걸 이해해야 1등급을 받죠.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국어 영역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저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지문을. 근데 문제는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왜 그런가요? 제 주관이 개입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공부방법인데요. 네. 자, 이 제시문을 읽었어요. 근데 내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어휘 문제가 아닌 이상 지문의 어느 부분에 독해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틀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네. 되게 어려운 요구인데 예. 해설지 보지 말고 예. 다시 읽어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 답이 보일 때까지 다시 읽어봐.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근데 예.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네. 이제 주로 보면 뒤에 해설지를 보고 색깔펜으로 막 이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막 그렇죠. 적고 네, 네. 예, 2번이 아닌 이유 막 이렇게 적는데 그것보다는 예,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이게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 지문은 어떤 거에도 상관이 없나요? 네. 기출문제로만. 기출문제 제일 좋아요. 아, 제일 좋고. 예, 제일 좋고. 예, 예. 평가원도 괜찮고. 예.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는 막 괴랄하게 나온 게 너무 또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기 전에 기출을 보는 게. 기출을요. 예. 기출을 통해서 내가 이 텍스트를 다 이해했는지를 연습을 그렇죠. 좀. 그렇죠. 네. 그럼 이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 이 지문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아, 그거를 정확하게 예. 체크하기가 힘들죠. 힘들죠, 실제, 힘들죠. 실제. 어쨌든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뭐 깔끔하게 다 맞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이 지문을 이해는 한 것일 거고 근데 만약에 뭐 문제 한두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네. 이 지문의 이해가 덜 됐던 것일 예.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식하게 돌아가야죠. 다시?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요? 아, 그래요? 이게 새로운 텍스트를 봐서 똑같이 한두 문제를 틀리고 또 새로운 텍스트를 봐서 똑같이 한두 문제를 틀린 것보다 이 한 지문을 가지고 끝까지 가보는 게 아마 아 국어 이런 거구나 국어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학생들이 등급별로 질문하는 방법도 달라요. 네. 네. 좀 등급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네, 네, 네. 이 지문 안 읽혀요. 읽어주세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국어를 깨달으면 선생님 제가 2번 문제 2번을 썼는데 답이 4번이더라고요. 제가 2번은 이렇게 생각해서 2번을 썼거든요. 근데 답이 4번이라면 제가 이 문단에 두세 문장이 독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딱 밑줄을 끄고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네. 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전자의 학생들도 예, 예. 꾸준하게 이렇게 예, 하면. 예. 네. 그 대신 너무 어려운 지문을 선정하면 안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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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뭐 좀 무난한 지문들을 예. 가지고 시작하면서 점점 예, 지문의 난이도를 올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문을 이해하는데 방해 요소,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어휘력이거든요. 아, 맞아요. 요즘 친구들 중에서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혹시 체감하신 사례가 있으실까요? 가끔씩 물어봐요. 예, 예. 이건 무슨 뜻이야? 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어. 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제가 주세요? 제가 이제 대강 예.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이버 사전을 네. 찾아서 네. 카톡으로 보내줘요. 읽어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물어보고 사전 찾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의 습관이 돼야 돼요. 보통 초5, 초6 이때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올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습에 관심을 예, 조금씩 갖기 예, 시작하죠 예, 그때. 예. 아버지하고 같이 뉴스를 보다가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네, 아빠가 대답해주고 예. 예. 엄마한테 대답해주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있으면 자연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상황인데. 근데 아빠는 예.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사전 찾는 사전. 예. 독해 가장 핵심이 어휘인데 예. 그 어휘를 모르니 예, 그리는 재미가 없어지죠. 수능 국어에서 어휘력 많이 중요하죠, 선생님. 어휘력 자체를 문제화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는데, 근데 지문에서 낯선 어휘들이 나오니까 네. 이 어휘들을 알고 있어야 읽어낼 텐데 아. 툭툭 막히니까 영어하고 똑같아요. 뭐 모르는 단어가 중간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중간에 툭툭 막히는 거죠. 특히나 추상적인 어휘들 올해 변증법 지문이 변증법.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네. 이건 암호죠. 그냥 암호. 만약에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논술학습지 이런 거 시켜요, 제 아이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니, 논술학습지 시켜요. 예. 뭐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거 맞아요, 것 같고, 맞아요. 예. 억지로라도 책을 읽어야 되고, 물론 그 오시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은 달라질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글쓰기를 위해서요. 네, 글쓰기를 이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토론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아, 논술 토론. 네, 그런 것도 하고. 예. 네. 수학이나 영어 과목에 대한 사교육은 널려 있잖아요. 초등학교 네. 때, 중학교 때. 근데 국어는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 과목에 비해서는 후순위인 것 같다가 그렇죠. 고등 때 막 네. 불 떨어져 가지고 막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초중등 때 잡아두려고 근데 막상 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분들 너무 많거든요. 예. 논술학습이 예. 좀 도움이 예. 된다. 예. 그 학년에 읽어볼 만한 책들을 읽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책 한 권을 읽고 논술 토론을 예. 하게끔 하고 이렇게 뭐 하나 봐요? 간단하게 요약하기도 아, 하고. 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이 좀 관심 있는 거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강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공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해야겠다라고 깨닫는 시간은 온다고 생각해요. 아, 스스로?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막 주입시켜서 야, 이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거네요. 방임이 아니라 기다려주신 거네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늦었어 아, 라고 얘기하던데 그건 전, 예, 늦은 건 없다고,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아내분과 초등학교 네. 동창으로 네. 만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네. 자녀 교육관에서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 다르세요?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요. 거의 둘 다 기다리자예요. 맞네요. 아내가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아주 집요하게 시켰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애가 가출도 하고 예. 네, 어쨌든 뭐 이게 뭐 농담 삼아 네네네. 네. 이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다. 네. 스트레스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학업에 대해서 많은 지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모님들께 혹시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잘 못하는 얘긴데요. 예. 공부하게끔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학생들 많거든요. 예. 네. 대학교를 중학생인데 대학교를 갔더니 대학교를 구경하고 와서 아, 난 이 대학 가고 싶어. 네. 그래서 공부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대학교를 한번 데려. 목표 의식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양하게 좀 자극시켜 주는 것들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힘들어요. 학생들이. 저들 가만히 있겠어요? 끝으로 지금 국어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혹시 조언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 정리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 국어는요, 네, 관심입니다. 호기심. 관심. 네, 호기심. 문학 작품이면 이 문학 작품을 왜 썼을까? 어떤 기분으로 썼을까? 혹은 이게 뭐 컴퓨터의 CPU에 관한 지문이면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일까? 네.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야 지문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네. 재미가 있어야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예. 네, 안타깝게도 그냥 이건 기억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해버리면 새로운 걸 흡수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막 생기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애들은 이제 국어 공부하는 데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요. 네. 재미를 붙이면 성적은 뭐 당연히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국어가 어렵다고 하니까 지문이 어려운 지문만 보면 일단 안 읽는 친구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해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일단은 장벽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문과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은 일단 패스. 그 제가 제일 수학이 재미없었을 때가 그 무슨 수학 이러면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드립답. 연산이죠. 네, 연산이죠. 맞아요. 물론 그 연산 공부가 도움이 되죠. 예. 근데 그게 수학에 마치 다 있는 듯. 아, 그건 예. 아니죠. 그러니까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네. 예. 수학의 정석에 그 당시에 홍성대 선생님께서 적어놓은 네. 예. 머릿말이 있었어요. 머릿말. 예. 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학생들 가운데서는 덧셈, 뺄셈, 곱셈, 마우셈만 잘하면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수학은 왜 하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저도 공감되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혔냐면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기에 좋은 도구에 관련된다. 네. 그런 멘트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정말로 이거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 유형을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예, 예. 진짜 낯선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사고하고 예, 하면 예, 예. 예. 그럼 선생님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이고 의사소통하는데 지장 없는데 왜 국어 공부해야 되냐 이런 국어, 질문을 한다면요. 국어는요. 예. 왜 문학은, 공부를 해야 되나. 문학은 예. 어떤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소설을 써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난 이 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라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독서 같으면 세상의 물건에 대한 어떤 원리?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 수 있다. 네.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의 사물에 대한 어떤 지식. 처음 보는 지식. 네. 종강 시간 때 하는 네네. 말들이. 네. 자기 아내나, 예, 그러니까 뭐 저는 I2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예, 겉에 I1인 내가 I2를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예,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예, 예. 것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수능 잘 봐서 좋은 자식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부담감을 줘요. 네. 예, 근데 수능 국어는요, 얘가 아니라 얘가 치는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예. 국어는 처음 보는 작품을 열려있는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얘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수학, 영어 보고 멘탈 나갔다는 얘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국어에서 국어는 맞아요, 맞아요. 멘붕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멘탈 관리가 필요한 네.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멘탈이 언제 무너지냐면 얘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죠. 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얘를 괴롭힐 때. 네. 그래서 전 얘한테 괜찮다. 예. 괜찮다. 라고 하는 말하는 습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스스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학원 설명회에 가서 네. 막 국어는 이런 과목이에요. 라고 예.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부모님한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6시에 깨워주세요. 6시. 새벽 6시. 네. 그 다음에 매일 한 번씩 안아주세요. 네. 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애들도 되게 힘이 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김동훈 선생님의 말씀이 국어 학습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